다이로타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씨가 우리 작은 언니랑 분갈이 하는데 언니는 뭐야 언니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거 하는 거야? 아파서 그래. 어 아니 지난주에도 맹맹맹 맹맹 소리를 하더니 이번 주에도 아 나 얘 이름 잊어먹었다 금방. 스노클락. 어 그렇지. 8,000원. 스노클락 8,000원. 스노클락 아, 네. 2만원짜리도 있어. 다부택은 네. 아까 뭐라 그랬지? 미 핑크미. 아 우리 둘이 그래도 섞어놓으니까 괜찮다 그치? 어. 아니 야는 캐비어랑 많이 닮았네. 아 근데 이게 그치 나도 얘 보고 캐비어랑 많이 닮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니가 봐 그것도 팔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난 많이는 아니고 응. 있어요 그 흙 지금 사장님께서 비비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는 거죠? 섞어서. 어, 완전, 어, 맞아, 맞아. 요, 딱 분갈이 하는 요 흙 있어요. 지금 미소도 지금 문의하셔서.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요거. 스모크분. 스모크분. 이거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6,000원 스모크분. 저는 예쁜 걸로 할 거예요. 가늠을 못 하겠어서. 네. 일단 흙을 털고 예쁜 거에다 넣어서. 언니는 화분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 어, 없어. 그냥 딱이야. 그냥 딱 집어갖고서는 하면 끝이야. 어. 어, 그런 게 있더라고. 약간 차이가 있죠. 네. 네, 저는 막 고민 엄청 많이 해요.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그런 다음에 예뻐. 사장님이. 어. 공짜로 주셔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냥 갖고 싶은 거지 바로 갖고 오는 게? 그래서 고민이 없나 봐. 진짜? 어. 아니 왜 실장님은 공짜야? 혈육이야 혈육! 동생이야 동생! 아니 딴 사람들은 네. 돈 주고 사니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사잖아. 근데 난 그런 고민이 없나 봐. 그래서 아 그런가? 그래도 매칭할 때 매칭할 때도 고민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언니 작은 화분에 심는다 그거 지금 더 이상 놀 자리가 없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더 이상 막 3단, 4단 막 이렇게 늘리고 싶지 않고, 그냥 딱 2단으로 해서 그만큼만 심고 싶은데. 근데, 안 되지 않아? 어, 자꾸 늘어나요. 그럼요. 근데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아서, 네. 내가 많이 봤다 하는 애들은, 패스? 그냥, 다른 사람 과감하게 선물로. 아 그래 그것도 네. 괜찮다. 그래서 뭐.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 네? 내 돈 두고 내가 샀으면 못 줄 것 같아. 근데 이제 주고 이제 보면 아 얘는 많이 샀고 한창 이쁠 때 줘야지 하고 주고. 근데 또 선물 주잖아요. 상대방이 잘 키우면 나는 나도 해 선물. 근데 못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게.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사야 아끼고 그래. 애정이 있고 막 이래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걸 선물 받고 막 이러면 그렇게 귀하다 생각 안 하나 나는 잘 키우지도 못하면서 욕심에 내가 많이 있으니까 뭐 어디 그거 그런 저 나한테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난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달라고 해? 아 자기가 사면 되잖아 그치? 아니 왜 달라고 해 나한테? 자 봐봐 언니 이쁘지 않아? 어 이뻐 어, 이쁘지? 잘 어울리구나 와 오 거기도 오 딱이야 아니, 화려해 화려해 화려해서 얘는 너무 클 것 같지 않아? 그래 맞아 그래 얘 너무 크다 요거는 서랍 3만원 사이즈인데 너무 크고 이 둘 중에 하나야 얘는 탁 낮은 화분에 쏙 들어갔는데 아 의외로 예쁘네 좀 화분이 너무 화려해서 별로일까 했더니 근데 얘가 제일 잘 맞는 거 잘 어울려니? 오 좋아 그럼 여기에다가 네 요거는 지금 물레분은 손물레분은 여러분들 다시 안 나와요 네 공장 문으로 공장이라고 웃기지만 이게 다 다시요 네. 안 나와 안 나와 여기에다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에 사장님, 자, 사장님, 작은 언니, 나 요즘에 언니, 나 이런 애들 너무 좋아. 떼굴떼굴한 애들. 나 근데 이런 애들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왜? 만지면 만지는데 봐봐,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아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도 떨어져. 그러니까. 근데 얘를 키워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좀 매장에 오래 같이 있었던 애들은 그나마 좀 무겁다고.
잘 안 떨어져. 어, 근데 이제 이제 막 입고 안에서 자기 안에서 농장에서 막 이제 크던 애기들을 갖고 오면 걔들이 이제 좀 물 먹고 이러는 이런 애들이가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좀 떨어져도 괜찮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그런 거 너무 싫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가격 더 주고 더 무분히 사야 돼요. 근데 떨어져서 걔네들은 떨어져도 거기서 이꼬지가 잘 돼. 이꼬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뽀글뽀글 잘 나와. 밑에서 자구도 잘 나오고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한번 해봐야 돼. 성공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받고 싶으시면 택배 받아도 딱 떨어졌다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좀만 기다려주시면 그런 기다린 만큼 보람이 하시고. 있어요. 어, 나 이거 사장님하고 그 대품 내가 이거 그때 아마 24분에 심었어. 나 너무 예뻐. 그때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사부님 심을 때도 이렇게 많이 떨궜지. 많이 떨궜는데 와 대굴대굴해지니까 너무 이쁜 거야. 얘네들이 짧은해지니까. 맞아. 앵도같이 동글동글해져. 네. 나는 근데 얘네가 왜 내가 처음에 싫었냐면 웃자랄까봐. 웃자라면 밉지. 아 웃자랄까봐 그랬는데 아니 근데 많이 웃자라지도 않아. 내가 햇볕을 좀 좋은 데다가 두지 성격을 아니까. 예쁘죠 언니. 매칭 잘 됐어. 나는 여기 늘어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받쳐주고 싶거든요. 가서 여기 가면은 가면 못 늘어지게 양 다 꽉 그냥 꽉 이렇게 쪼여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마감토는 제가 지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가 팀장으로 가져가는 사이에 흔들흔들 하면서 살짝 조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팀장에 가져가서 다시 수영 조금 잡고 그 다음에 마감토는 그때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작은 언니는 스노클락. 아우 예쁘다. 플로리디티 모습이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근데 색감이 언니 너무 다르게 들어. 완전 진짜 완전 2만원짜리 있는 애는 그냥 완전, 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완전 다른 색이잖아. 그리고 얘는 캐비어의 느낌이 좀 있어. 더 맞아. 키워봐야 되겠지만 저 키워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캐비어 느낌이 같아. 비슷해. 근데 이런 애들이 내나 교비하는 부모가 좀 비슷비슷한가봐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 이게 좀 촌스러운가 싶었는데 언니 아니지? 아니야.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화분은 진짜 식재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언니 감기 빨리 나으시기를. 네. 예쁩니다. 드디어 캐비어는 아니지만 핑크미인을 이렇게 품어서 키워보네요. 아, 비슷하니까 대리만족합니다. 우리 언니 거 요 스노우 클락? 스노우 클락 여러분들 2만원짜리 대품도 완전 느낌이 다른 애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판매 영상에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